훈하! 후터입니다. 오늘은 소드앤실드 레게노 박스입니다. 샤이니 스타 V! 와우! 일본판이고요. 전세계 최초로 일본판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됩니다. 박스의 메인 표지에는 이로치 포켓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려진 포켓몬들이 다 V카드와 VMAX 카드로 등장합니다. 가운데 있는 흑자몽을 뽑아야 됩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팩이 들어있습니다. 총 10팩이 들어있고요. 한 팩에는 무조건 V카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흑자몽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판은 한글판과 다른 뒷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코드 같네요. 쓰실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반짝이가 보이는데요. 풍선 카프 꼬꼬꼬 홀로카드. 홀로카드가 요 테두리 면도 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갑주무사 홀로카드. 뒤에 이제 V카드일까요? 3, 2, 1 VMAX입니다. 라프라스 VMAX. 어? 이건 특이한 홀로네요. 모로페코인데 특이한 홀로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팩에서 라프라스 VMAX가 나왔네요. 라프라스 VMAX. 코드 있고요. 홀로카드 나왔습니다. 어, 이로치네요. 이로치 연번입니다. 홀로가 굉장히 멋지네요. 이로치 연번이 자시안 홀로카드. 어메이징 레어 떴습니다. 이벨타르 어메이징 레어까지 나왔네요. 대박 팩입니다. 전설의 고동에 6종이 나왔고 샤이니스타에 3종이 나옵니다. 이벨타르 전설이 떴네요. 어메이징 레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뒤에 다테우진의 V까지 나왔습니다. 대박 흑야승 초대박 팩이네요. 다테오지네 굉장히 레어한 카드. 이벨타르 어메이징 레어. 연번이 이로치 카드까지. 어메이징 레어는 이렇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있고요. 대댄데 아주 귀엽네요. 홀로카드 창파 나이트입니다. 팔을 들고 있는 창파 나이트 홀로카드. 프리뮴 홀로카드. 크로벳 VMAX입니다. 크로벳 VMAX. 크로벳 VMAX. 코드 칼 가스 투송
가라르 불비 닮아. 하랑우탄 홀로카드. 그리고 뒤에 박사의 연구 홀로카드 펄스멍 부입니다. 아주 귀염이 강아지죠. 노란 강아지 펄스멍. 노란 강아지 펄스멍입니다. 귀엽네요. 대댄네 이로치 카드 떴습니다. 아주 귀여운 대댄네 이로치입니다. 또 이로치 카드 또 떴네요. 이로치 카드 2연타로 떴습니다. 초대박. 뭐죠? 또 이로치입니다. 고릴타 이로치 카드 또 떴습니다. 이로치 치라미 이로치까지. 이건 뭔가요? 초대박 팩입니다. 초대박 치라미 이로치까지 뜹니다. 초대박 팩 역대급 팩입니다. 또 이로치겠네요. 또 이로치입니다. 대박입니다. 모스노우 이로치. 이로치 싹 다 나오네요. 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뭐죠? 또 나왔습니다. 도독가스 이로치까지. 와, 대박입니다. 뒤에 또 뭐가 나올까요? 이로치 떴습니다. 드래폴트 이로치 V까지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뒤에 고릴타 이로치 V. 와, 뒤에 또 있습니다. 메타몽 V맥스 이로치까지 떴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카드가 이로치로 나왔습니다. 파란색 메타몽입니다. 와, 초대박 패. 뭔가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닌가요? 와, 레게노 팩. 역대급 레게카. 역대급인데요. 와, 한 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릴타 이로치. 와, 역대급입니다. 이게 한 팩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팩에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역대급입니다. 드래폴트 V 이로치 카드. 도독가스 이로치. 모스노우 이로치. 치라미 이로치. 드라곤 이로치입니다. 고릴타 이로치. 대댄네 이로치입니다. 타라코 이로치. 한 팩에 모든 카드가 이로치로 나왔습니다. 이로치 V맥스와 V카드 두 장. 대박. 미친 팩이네요. 코드 오롱털 홀로카드, 모스노우 홀로카드, 그리고 뒤에 메타몽 V맥스입니다.
뒤에 파란색 이로치도 있습니다. 자시안의 칼입니다. 녹슨검 고스트 오레곤 홀로카드 후파 홀로카드 라프라스 V 펄스멍 홀로카드 모크나이퍼 홀로카드 무한다이노 V 치라미 홀로카드 코드 이로치 카드 또 떴습니다. 이로치 깨물북입니다. 스이쿤 홀로 카드 산호르곤 홀로 카드 그리고 으구지 부이네요. 낚싯대 이로치 카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팩 홀로카드 가라르 가로막골이 홀로카드 그리고 뒤에 어메이징 레어입니다. 어메이징 레어 가요가 어메이징 레어 떴습니다. 두 번째 어메이징 레어 가요가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래입니다. 가요가 그리고 뒤에 대여르 부위까지 떴습니다. 연번이 홀로카드 가요가 어메이징 레어 어메이징 레어 두 장 나왔습니다. 아쉽게 흑자몽을 뽑지 못했지만 이로치 카드를 굉장히 많이 뽑았네요. 한글판이 나오면 제가 엄청나게 많이 까서 흑자몽을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끝!